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PC에서 에이지 오브 오리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에이지 오브 오리진을 검색을 해줍니다. 에이지 오브 오리진 사이트가 나오면 여러분의 PC 사양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윈도우가 선택이 되면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인스톨이 시작되면 게임이 다운로드가 되면서 인스톨이 시작되고 자동으로 압축이 해제되면서 Age of Origin PC 버전이 여러분의 PC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카멜 게임 로고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Age of Origin 휴대폰 화면과 유사한 그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Age of Origin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와이드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투 때 렉이 잘 생기지 않고 상당히 좋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Age of Origin과 계정을 연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유저인 경우에는 아이폰 애플 아이디로 연동하는 방법, 두 번째는 페이스북으로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연동을 하고 싶은 계정에 휴대폰에서 여러분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여러분의 휴대폰 계정과 연동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여러분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PC도 로그인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연동 화면에서 페이스북 연동을 누르면 로그인 석세스라는 화면이 나오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 원래 계정이 연동된 모습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와이드하게 화면을 즐기실 수가 있고, 쉽게 적을 찾거나 어떤 자리를 찾거나 전투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보다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 두 번째,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몇 시간마다 편제가 초기화된다. 그리고 몇 가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투 때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자주 뽑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여러 가지 좋은 영상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PC 버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건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께서도 알게 되시면 답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